여러 철학자와 과학자들이 믿음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몇 가지 인용을 소개하겠습니다. 1. 소크라테스, 고대 그리스 철학자.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소크라테스는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주장했으며 진리와 믿음에 대한 의문을 던지면서 지식에 대한 겸손한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2. 블레즈 파스칼, 신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면 우리는 믿음을 택하는 것이 더 이롭다. 파스칼의 내기엔 믿음의 논리적 측면을 다룬 유명한 주장입니다. 그는 신을 믿는 것이 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프리드리 니체, 신은 죽었다. 니체는 전통적인 종교와 도덕체계를 비판하면서 신념과 믿음이 사람들 스스로 창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믿음의 대상을 신에서 인간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알버트 아인슈타인 과학자, 과학 없이 종교는 절름발이, 종교 없이 과학은 눈멀었다. 아인슈타인은 과학과 종교 모두가 진리를 추구하는 방식이라고 보았고 둘 사이의 상호 의존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종교적인 믿음이 인간의 도덕적 기반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5.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미국 인권운동가. 믿음은 당신이 첫 번째 계단을 보지 못하더라도 첫 번째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다. 그는 믿음을 행동의 원동력으로 보았으며 사회 정의와 평등을 위해 믿음을 실천에 옮길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처럼 철학자와 과학자들은 믿음의 본질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신념 체계에 가장 공감할 수 있는 인물은 누구인가요?